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이 백스윙을 할 때 샤프트 각도에 따라서 구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너무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이 작대기,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했는데 얼만큼 몸통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깨보다 샤프트가 위로 올라갔어. 백스윙을 했더니 위로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 이렇게. 이건 백발백중 아웃 인스윙이에요. 그리고 샤프트가 이 어깨 떨어지는 지점 있죠? 딱 어깨와 팔로 떨어지는 지점, 꺾이는 지점. 이쪽을 통과하면 인투 인궤도가 돼서 공이 똑바로 날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라인보다 밑으로 내려가주면 공이 인아웃 스윙이 되면서 공이 드로우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외우세요.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뭐 설명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낮은 스윙일 때는 이쪽에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공이 만나기 때문에 감기고, 여기에서 높을 때는 공을 지나서 로테이션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이 열려 맞기 때문에 깎이는 것이다. 아주 이론적으로 여러분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실전에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여기 어깨 만나는 지점보다 내가 백스윙, 이건 백스윙 기준이에요. 백스윙 할 때 샤프트가 밑으로 들어가면 얘는 드로우가 난다. 그리고 어깨뼈로 걸리면 웬만하면 똑바로 나간다. 그리고보다 위로 올라가면 슬라이스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옥스윙 공식으로 쳐볼게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올라갈 건데 어깨보다 위쪽으로 백스윙을 들어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는 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아웃인게도 맞으면 오른쪽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작대기가,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뭐 촬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거울을 참고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샤프트 각도가 여기로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고 치면 공이 바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드로우가 나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완전히 안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건 인투 아웃 스윙이죠. 인투 아웃이죠. 그럼 인투 낮게 가면 인투 아웃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드로우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모양을 어떻게 하건 간에, 뭐 왼팔로 들건 오른팔로 들건 간에 샤프트가 어깨선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멈춰 있다면 여러분들은 백발백중 슬라이스가 나요. 그리고 여기 어깨선에 걸려있다면 스트레이트인데 이것도 그립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약간의 페이드가 날 수도 있고 약간의 드로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립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무조건 내려가면 이거는 감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옥스윙은 일단 거리를 내기 위한 스윙 아닙니까? 그래서 공 오른발 쪽에다 두고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보시면,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이 샤프트가 어깨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지만 그냥 안으로 잡아당기세요 하면 샤프트가 밑으로 떨어져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안으로 잡아당기는 게 뭔지 모른다면 연습을 할 때 어깨보다 밑으로 떨어뜨리는 걸로 연습을 하고 낮게 가서 내려오는 탑스윙 위치로 가면 이건 감겨서 걱정이지 무슨 뭐 슬라이스가 나서 걱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인 분들은 지금 빨리 내려오는 탑스윙, 그러니까 다운탑이죠? 다운탑을 플랫하게 만들고 우측으로 쳐주면 이렇게 푸시드로우를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오해하는 게 맨날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키니까 선생님들은 유연성이 돼. 여기 끝나지 않거든. 이렇게 가면서 계속 사선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착각해. 이렇게 해가지고 꺾어 올리라고 한다니까 바로 올려. 이러면 여러분들 스윙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설프게 프로 따라 했다가는 여러분들은 평생 여러분의 골프를 칠 수 없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그냥 여기서 작대기로 여기 이걸 생각을 해서 그 작대기 방향만 딱 바꿔주잖아요. 구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접있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스윙을 접목시키면 정말 기적의 푸시드로우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